덕포지는 강화 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구한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격전지였다. 가나다로 구분된 포대들은 해안선을 따라 나열되어 있는데 가와 나포대는 지붕을 올린 모습으로 다포대는 발굴 당시 기와를 얹은 모습으로 복원했다. 내부는 돌이 포대를 받치고 있고 강화 초지진과 덕진진의 남장포대로 향했다. 포병지휘와 포에 사용한 불씨를 보관한 파수청도 발견되어 당시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다. 덕포지는 손돌에 대한 역사가 맞을 수 없는데 왕의 비신을 도왔으나 첩자로 누명 쓰고 참수당한 억울함을 이곳에서 달래고 있다. 불과 150여 년 전 전쟁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아름다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 평안우리길로 대명항과 운수산성까지 이어지며 자연을 벗삼아 산책도 즐길 수 있다. 김포함상공원에는 버스킹 공연장이 준비되어 뮤지션들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넓은 광장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다양한 조형물이 주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바람개비가 어우러지는 느린 우체통은 이곳의 추억을 담은 편지를 1년 후에 배달해준다. 야외 전시장에는 인천상륙작전에 공을 세운 수륙 양용차와 해군 초계기도 전시되어 있다. 이제 공원의 하이라이트인 운봉함을 만나보자. 2006년에 퇴역해 해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완전 군장과 하선방 체험을 통해 군인들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고 조타 체험으로 해군도 되어본다. 함상에는 바람에 흉차게 휘날리는 신호기와 강화의 시원한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정박된 선박들과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대명항은 함상공원과 함께 만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여행이 되는데 무엇보다 신선한 수산물로 가득해 구매를 위한 방문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제 김포의 푸른 산림을 만날 수 있는 운수산으로 떠나보자. 이곳 역시 병인양요의 전투 현장을 간직하고 있는데 위용이 느껴지는 산성 북문을 따라 성벽이 길게 이어진다. 또한 김포의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산림욕장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데 산림이 내어준 산책로와 쉼터로 도심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게 만든다. 또한 작품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김포국제조각공원에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힐링의 산책은 물론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김포의 야경은 라베니체가 책임진다. 베네치아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인 풍경으로 맞이하는데 날이 어두워질수록 아름다운 불빛이 멋진 풍경을 선사한다.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김포는 방문자들에게 최고의 여행으로 안내하는데 김포에서 멋진 추억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